정서야, 잘 있었니? 정서야! 너무 좋다, 여기. 어디 있었어? 한참 찾았잖아. 너 날 좋아하시러. 또 그 얘기야? 알면서 뭘 물어? 좋아, 싫어. 좋아. 됐어? 됐어. 정서 언니 이제 그만 있고 나 좀 봐주면 안 돼? 죽은 지 5년이야. 떠나보낼 때 됐잖아.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사랑한단 말 한번 해주면 안 돼? 사랑해. 정서야, 내가 돌아오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너한테 선물할 거야. 슬픔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세상. 천국. 벽화의 컨셉은? 천국. 1층에 신규 브랜드 하나 입점했죠? 거기 한번 가보죠. 사람이 나 아는 것 같았지? 예전에 나 알던 사람 아니었을까? 오빠 그 사람 몰라? 나 혹시 기억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. 그 사람이 너 내가 말해줬잖아. 수십 번 말한 거 다시 말해? 너 우리 아빠 친구 딸이었고 너네 집에 큰 불 나서 너 가족도 기억도 다 잃었어. 그리고 너랑 나랑 5년 살았어. 뭘 더 확인하고 싶은데? 오빠! 정서야, 제 이름은 김지수인데요. 저 아세요? 아니야. 너 한정서야. 한정서. 나야 자성주. 모르겠어? 어머! 정서야. 사람 잘못 보셨어요. 딴 사람처럼 왜 이러는 거야? 저 그 사람 아니라고요? 정서야! 안겨주세요! 너 정서 맞잖아! 아, 왜 이래요? 제 이름은 김지수고요! 나 집에 먼저 들어가 봐야 된다. 기집애 맨날 튕겨. 이거 얼마입니까? 아, 이거요? 35,000원인데 3만 원만 주세요. 한번 대보세요. 나랑 같이 갈다 했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죠? 저 지금 바빠요. 여기 있는 거 다 얼마입니까? 내가 이거 다 사면
바쁠 거 없잖아. 좀 나가주실래요? 영업하는데 지장 있네요. 아유, 무겁겠네. 보증금 올려드릴게요. 에? 올려드릴게요. 나 참네. 아니, 사정 딱 한 건 아는데 이미 계약이 끝났어. 버블이 버블이. 가게 없다고 장사 못하냐? 리어카라도 끌고 나와서 하면 되는 거지. 세이퍼몰이요? 아, 예. 태호 오빠가 나타났어, 엄마. 정선 잘 있지? 정선 걔도 웃겨. 가족들 다 버리고 도망갈 만큼 오빠가 좋았대? 걔 아무것도 몰라. 그 사고 이후에 아무것도 기억 못해. 나 송주 오빠랑 곧 약혼해. 정서 중간에 껴들어서 회방 놓는 거 나 그냥 못 봐. 당장 정서 데리고 떠나. 떠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해. 한유리 팀장님? 네. 이카루스에서 왔는데요. 김지수라고 합니다. 이카루스 김지수입니다. 브랜드 개발팀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차동주입니다. 처음부터 다 계획적이었네요. 네. 이런 식으로 뭐 어쩌자는 거예요?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건 그쪽 아니야? 돈을 나 잡아둘 순 없어요. 돈이 안 되면 내 목숨을 걸까? 난 당신 찾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. 눈빛, 목소리. 이 감촉까지 똑같은데. 난 당신을 몰라요. 전 이런 수법에 감동하는 체질이 아니거든요. 좀 더 그럴듯한 방법을 생각해보시죠. 이걸로 부족하면 더 고르든가. 이것도 괜찮아요. 어머. 정서 오늘 우리 회사에 디자이너로 입사했어. 몰랐어? 지금 정서 송주 오빠랑 만나고 있어. 그것도 단둘이. 여기쯤이었겠네요. 그날 난 저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. 바로 여기 서있던 그 여자 눈앞엔 나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. 죽었는데, 분명히 죽었는데 잠깐 사라진 것 같았어요. 그런데 기적처럼 돌아왔어요. 전 오늘 하루만 나 하자는 대로 해줘요. 저쪽으로 바람 방향이 45도로 꼭 잡아봐요. 알아봐도 돼요. 정서야! 손 한번 잡아봐도 될까? 마음이 아파.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파. 나 이러면 안 되는데. 오빠한테 나 이러면 안 되는데. 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. 어? 오빠! 거짓말. 떠나자. 싫어. 벽화 완성되면 그때가 과거 찾고 싶은 마음도 오빠 불안하게 하는 일도 다 그만둘게. 나보다 오빠를 더 사랑해.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.